강남 그린벨트를 풀면 집값이 잡힐까요? 부동산 잡기 위해서 정부가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그린벨트 해제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연간 지금 서울에서는 4만 호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요.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 뭐 그린벨트 하냐 안 하냐 그것도 좋은데 국토부나 정부가 너무 이거를 쉽게 뒤늦게 바꾸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쉽게 바꾼 건 아닌 것 같고 서울시도 그동안에 반대했고 정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많았는데 결국은 여당의 힘에 의해서 그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밀어붙인 인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14일, 15일 어제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국토부 차관이 직접 그 어렵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당정회의 겹치면서 이게 그린벨트 해제하기로 했거든요. 그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동안 그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그 여러 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을 늘려야지 아파트 값이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과연 그린벨트 해제가 과연 그 최선의 방안이냐.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 아파트를 짓더라도 집값 안정에 아주 큰 그 효과는 없다. 그걸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보금자리 주택 그 예를 들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당시에 그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로또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결국 싸게 공급은 하지만 결국은 주변 지역과 시세가 비슷해지고 거기에 청약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세가 올라가고 이런 역효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검토를 하고 그린벨트 해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주택 건설 아파트 건설 이런 거를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하니까 이제 중요한 게 저희 지도를 볼게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여기 이제 그린벨트 현황이 쭉 있는데 특히 핵심이 이제 강남에 있는 네. 강남구 이쪽 뒤쪽에 세곡동과 내곡동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풀면 정말 집값이 잡힐런지 이 여기 벌써 또 집값 그 주변이 좀 들썩들썩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저쪽을 좀 풀어가지고 보금자리 주택 많이 할 때 그때 로또 아파트 얘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은행 대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결과는 똑같아질 거예요. 왜냐면 저거 사실은 내곡동, 세곡동 저거 분양하면 기본적인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될 거고, 그럼 청약하지 않습니까? 아, 당첨됐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30, 40대 실수요자들인데 내가 모아놓은 돈 없으면 무슨 수수로 저기 분양 받나요? 당첨돼도 분양 받을 수 없어서 대출길 다 막아놨는데. 그러니 이건 기본적인 어떤 뭐, 그린벨트 좀 풀어서 된다. 재개발, 재건축 조금 풀어서 된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은행 대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약제도까지 이 정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뭐 좀 부족하니까 그린벨트 좀 풀어가지고 몇 개 공급하지? 어, 이거 안 돼? 그럼 재건축 좀 풀어볼까? 좀 이렇게 풀고 그럼 군부대 유효시설 활용해볼까? 조금 풀고 이래서 절대 저는 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실수요자들 정말 30, 40대 직장인들 대출받아서 집 사고 싶은 그 젊은 분들의 어떤 수요를 저는 충당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대출 문제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예. 그린벨트 얘기. 어쨌든 이 부동산이 지금 현재 현 정부의 최대 이슈 중에 하나니까요. 오늘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언급한 건 처음인데요.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장해찬 변호사님, 오늘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 절대 못 벌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얼마나 강한 의지를 보이는지도 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지금 여전한 좀 논란인 청와대나 장관들 다주택자 논란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일각, 뭐 야당의 주장도 있긴 있거든요. 우선 솔선수범하겠다면서 다주택자들 중에 매각하겠다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뭐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도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 매각하겠다고 하는데 확실히 국회의원 출신인 의원들은 조금 나서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조원 민정수석은 여전히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요지부동이라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외교부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변인이 확인해드릴 사항이 없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
다주택 팔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안 팔 거면 안 판다는 말이라도 좀 국민들에게 떳떳이 설명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호흡을 맞추는 길 아닐까 싶고 예. 특히나 저는 김정원 민정수석이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이분이 강남 도곡동과 잠실의 아파트가 있거든요. 모두 가장 핫한 투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채 중에 한 채 처분한다는 말씀이 없으시고 무엇보다 직위가 민정수석이면 고위공직자들의 어떻게 보면 기강을 잡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법적으로는 사유재산 자유가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나선 이러한 정책 기조에 어떠한 입장 표명 없이 강남 지역의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요지부동이신 것은 민정수석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자세가 아닌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논란 그린벨트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뉴스 탑10 얘기 하나 더 있습니다.